남아메리카의 페루에선 대통령 탄핵 사태로 불거진 반정부 시위가 벌써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가 격렬해지면서 세계적인 관광 명소인 마추픽추가 폐쇄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소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페루 수도 리마 도심에서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최루탄을 쏩니다. 시위대는 날아온 최루탄을 발로 차고 돌을 던지면서 경찰에 저항합니다. 지난해 12월 페드로 카스티오 전 대통령이 탄핵당해 구금된 이후 페루에서는 한 달 넘게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시 엘리트들이 시골 농민의 지지를 받는 카스티오 전 대통령을 축출했다는 반감에 지지자들이 수도 리마로 몰려들면서 극심한 정치 사회적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시위로 5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고 곳곳에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잉카 문명의 유적지로 세계적 관광 명소인 마추픽추에서는 관광객들이 오가는 근처 공항이 여러 차례 습격당하기도 했습니다. 사태가 격화되자 페루 정부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마추픽추를 전격 폐쇄한다고 발표하고 유적지 안에 갇혀 있던 관광객 400여 명을 공항 근처로 대피시켰습니다. 성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상경투쟁을 벌여나가면서 페루의 반정부 시위는 당분간 가라앉기 힘들 것으로 외신들은 전망했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